공은 6 나가고 7. 근데 얘네 얼마 안 돼. 7, 8 자체가 리드모어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낼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은 그 10강 1번하고 2번을 끝낼 생각이에요. 해보자. 자, Multiple Methane의 많은 것들은요. 어디에? Atmosphere에, 대기 중에. Is released. 자, 메탄이 지금 무슨 역할하고 있냐면 주어 역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is 단수 취급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방출되어진대요. 언제? 자연스럽게. 어디에서? Damped area라고 돼 있어요. 습지대라고 해요. 메탄의 상당한 것들은, 많은 것들은 습지대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된대요. 메탄이 이런 데서 배출되는구나. 즉, 그냥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라고 하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배출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략 15%는요, is emitted, 방출되어진대요. emit이라는 단어 자체가 방출하다예요. 뭐에 의해서? by growing number of cows and pigs, 돼지색 말고, 돼지랑 소를 키우는 증가하는 수, 아, 돼지랑 소의 증가하는 수에 의해서 방출되어진대요. 15% 정도가 요 돼지랑 소 때문에 이게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방출되어진대요. 일반적으로도 원래 방출이 되고 있긴 한데 거기에 소돼지를 키우니까 더 방출이 되겠죠. 자, statistics 통계는요, very 다양하대요. 뭐에 대해? About exact amount of methane. 메탄의 정확한 양에 대한 것은요, 다양하대요. 근데 그게 뭐예요? 메탄인데 어떤 메탄이야? 소에 의해서 방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but 하지만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동의되어진대요. that 이하가 it 가주어 대절 진주어네요. that 이하가 동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PP 형태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뭐냐면 소한 마리가 방출하는 거죠. up to 뭐뭐까지 120kg래요. 최대 120kg까지 메탄을요 1년에 120kg을 방출한대요. more than any other domestic animals라고 돼 있어요. 도메스틱 애니멀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가축들, 그러니까 키우는 동물들 같은 걸 이제 가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도메스틱 애니멀이라고 해요. 비교급 나와 있는 거 체크하시고요. 존나 많이 되나 봐. That is about 10,000 times about methane. 메탄의 1,000배가 되는 거래요. 근데 그 메탄이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방출 해내는 거죠. 다시 한번 PP 형태 들어가네. 수식어구가 많이 붙어 있어. 그래서 좀 조심해 주세요. 이 메탄은 어떤 메탄인지. 자,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방출되어진 메탄의 양이 1,000배가 넘는데. 소가 몇 킬로지? 응? 1톤? 그렇게 커? 소가 1톤이나 돼? 1,000kg나 된다고? 근데 소마다 다르겠지. 큰 소는 1톤 할 수도 있겠지. 아니, 일반적인 네가 처먹처먹 하는 소 일반적인 소를 먹겠지. 유전자 변형한 걸 먹지 않을 거 아니야. 일반적인 소 그렇게 크지 않지 않아? 아니, 그냥 내가 생각 궁금한 거는 인간 몸무게랑 소 몸무게랑 비교했을 때 그게 많은 양인가가 궁금했던 거 뿐이야. 뭐 일단은 여기서 너네가 느껴야 되는 건요, 인간이 방출하는 양은요 0.12kg. 뭐라고? 넌그 와중에 그걸 또 찾아봤어? 대단하다. 숙제도 그렇게 좀 하지.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숙제 너무 많이 줬어?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잘못한 거야? 뭐가 잘못한 걸까? 그걸 고민을 해. 그거 찾을 시간. 됐어? 그래서 인간은 대략적으로 0.12kg 정도를 방출하고 있대요. 다 나머지가 되게 다 짧아.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자. 본문 7. 자, 메탄은요, 생성되어진대요. 다시 수동태죠. In cause special digestive system이라고 돼 있어요. Digestive라고 돼 있어요. 이거 형용사죠. 소화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소화 시스템에 의해서 생산되어진대요. 메탄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소에서 만들어지는데 소가 또 특별한 소화 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생산이 된다고요. 됐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네. 자, 아이고. 소는요 가지고 있대요. 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개의 방이 있는 위를 가지고 있대요. To break food, 음식을 분해하는 네 개의 방을 가진 위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야? It's 이것이 처먹는. 자, 지금 문장에서 봤을 때 그냥 크게 나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수식어구로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으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am이잖아. 자, 그런데 음식을 주어로 음식을 선행사로 해서 it부터 it's까지 다시 한번 꾸며주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는 관계대명사절을 다시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끊어서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시 가르치는 건 당연히 누구겠어? 소겠죠. 소. 그래서 많이 먹으면 소새끼라고 그러는구나. 자, food digested in the first two rooms. 첫 번째, 자, 여기서는 지금 그 장기 위에 있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방에서 소화되어지는 음식은요. Send to the mouse, 주댕이로 보내신대요. To be chewed again, 다시 씹도록. 그 우리가 소가 그 뭐지? 이거 다시 먹으면서 나오는 거 뭐라 그러지? 그래요. 존나 똑똑한데. 되새김질 하는 거가 지금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에서 먹던 게 나와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Then send it to the third and fourth rooms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랑 네 번째 방으로 보내주신대요. 자, 일단 순서는요. 첫 번째, 두 번째 방 갔다가 주댕이 갔다가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방 가는 거야.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수동태로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세요. 투부정사가 수동태. 자, 여기는 서술어구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목적인데 뭐뭐 하도록인데 쉽도록, 쉽게 되도록. 그래서 수동태예요. 그리고 이 앞에도 digest라는 단어가 소화하다라는 말인데 소화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동태, 과거 분사 형태로 PP 형태로 앞에 있는 food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소는 이것을 한대요. For about 8시간을 한대요. 하루 평균 8시간을 이 짓거리를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this가 가르치는 건 뭘까? 되새김질.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으로 갔다가 주댕이로 갔다가 다시 세 번째 방과 네 번째 방으로 가는 거겠죠. 자, during which라고 되어 있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절 나왔어요. 그럼 뭐야?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완전한 절. 자, 그래서 뒤에 문장 보니까 keep VNG, 계속 VNG 하다라는 말이죠. 계속 트름하고요. 그리고 passing gas, 방구를 낀대요. 뭐 하면서? giving off야. 발하면서, 주면서, 메탄을 어디에 대기 중으로 주면서 이렇게 한대. 자, 여기 문장에서 하나 바꿀 수 있는 거, 분사구문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는 누구랑의 관계? 이과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슨 결국은 소를 가리키는 거였잖아. 그래서 소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봐야 돼요. 소가 내보내는 거죠. 메탄을. 그래서 능동태로 능동태로 들어가 있고 굳이 바꾼다면 컴마 and 컴마 앞에 있으니까 it gives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능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네도 뭐 먹는 거 되게 힘들게 먹는 거였거든요. 넣다가 뺐다가 다시 넣는 거죠. 힘들게 사네요. 자, 상상해봐라. 거대한 양의 메탄을, 근데 그 메탄이 뭐예요? 방출되는 거죠. 뭐로부터? 버핑 트름으로부터, 주댕이, 트름하는 주댕이로부터 어디서? 1.5 billion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15억 마리가 소가 6개의 대륙에서 명령문이고요. 지금 여기 전체가 앞에 있는 메탄을 꾸며주고 있고 PP 형태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세요. 즉 여기서 마지막에서 말하는 거는 imagine 이걸 상상해 보라는 말은요. 그만큼 많은 양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본문 8 갑시다. 오늘 수행평가 뭐였어? 아, 수행평가 너네 거 수정해주는 거 이 토요일까지 다 보내줄 거야. 보낸 친구들을. 그럼 시간 충분하지? 2일 날 본다. 아니야? 근데 다 2일 날 봐? 근데 그렇게 안 길지 않지? 내가 낸 게 아니잖아. 학교 선생님한테 따져. 좋지 않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겠지? 근데 야, 너네 영어 선생님 성함이 뭐야? 영모? 연구? 연옥? 연옥 누님이냐? 누님이겠지? 많이 누님이겠지?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볼 일이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좀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나 20강까지 만들 뻔했는데. 일단 통합권은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도 17강까지만 나간다. 방에 채원이가 올려놨어. 17강까지만. 근데 내가 저거를 어저께 뽑아놔갖고 16, 17강은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16, 17강은 나중에 같이 그냥 또 줄게. 잘 잤어? 꿈에서 내가 나왔니? 뭐 일어났니? 자, 해보자. 자, 세계의 가축 산업은요, are growing, 성장하고 있대요. At the unprecedented rate라고 돼 있어요. 전례 없는 속도로. 전에 없던. 이전에 없던 속도로 성장하고 있대요. Due to 뭐뭐 때문이죠. Population growth and rising income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구 증가랑요.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대요. 뭐 간단한 얘기이긴 한데 사람 원래는 소고기가 비싼 거였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소득도 증가하면서 수요가 많아지죠. 그렇게 되니까 공급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늘어나려면 소가 많아져야 돼. 근데 그 예전에 내가 이제 강아지 때문에 전원주택을 알아보러 돌아다녔을 때 소, 돼지, 소사육장이랑 돼지사육장이 있잖아.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게 소사육장이라고 있더라고. 돼지사육장 쪽은 은근히 냄새가 나. 자, 세계의 population은요, 인구는요, 예측되어진대요. 도달할 것으로 around 9 billion by 2050. 2050년에 90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대요. 근데 지금 많이 죽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럼 이렇게 좀 안 되지 않을까? 자, 원래는 predict가 5형식 동사로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동태로 바뀐 거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결국은 가축산업의 성장의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 인구수 증가랑 인컴의 증가, 즉 소득의 증가예요. 자, 한국 사람들은요, 먹는데요, 평균적으로 11kg의 고기를 사람당 1980년대에. 하지만 평균적으로, 평균은요, 증가했대요. 251kg in 2014. 2014년에 51kg까지 증가했대요. 몇 배나 증가한 거야? 불과 34년 만에 5배 가까이가 증가했네요. 자, as as people prefer increased animal protein, 사람들이 선호한대요. 증가되어진, 늘어난 동물 단백질을 선호함에 따라 in their milk, 그들의 음식에서 our land, river, ocean 동사 1번, 2번, 3번 땅과 강과 바다는요 are bound to suffer 이라고 돼 있어요. Bound to suffer, 뭐 투부정사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suffer,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With no solution in sight, 뭐 하는 거 없이 해결책 없이 in sight, 보이는. 누가 오줌 싸나 봐. 눈에 보이는 해결책 없이 왜 떨어지지? 에어컨 소리인 것 같은데? 밖에 비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해결책 없이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대요. Maybe it is time. 이것은 때래요. 뭐 하는 때야? 우리가 우리의 식단을 second thought, 한 번 더, 두 번 생각해보. 두 번 생각해보는 것으로 줄 때래요. 자, 지금 문장에서는 we부터 thought까지 지금 잠깐만 보면 얘는요. 앞에 있는 time 꾸며주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관계 부사도 생략 가능한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 선행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time이 앞에 있는 관계 부사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꾸며주는 녀석이 있고요. 이거 안 할까? 할까? 혹시 3형식으로 바꾸는 거 얘기해 주셨어? 안 했어? 기억 안 나지? 안 했어? 그냥 이거 넘어갔어? 저 알아. 내가 아직 필기를 못 봤어. 나도 지금 너네 수행 보느라 정신없어. 어저께 1학년 거 다 끝내줬어. 뭐 딴 거 없었지? 괜찮아, 덮어. 없는 거 같은데. 굳이 된다면 그냥 체크만 하세요. 3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 뭐 중요하지 않는데 문장이 이렇게 돼도 틀린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해요. 3형식으로 바뀌게 되면 DO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뭐가 와야 되냐면 A second thought이 먼저 와야 돼요.
근데 뒤에 전치사가 붙게 되고 our diet가 붙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4형식 동사를 3형식으로 전환하게 될 때 동사가 오고 do가 오고 전치사가 오고 io가 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장도 결국은 같은 말이 되니까 그것만 좀 체크해 주세요. 자, 질문 없어? 수민이 갔어요. 아, 또 줘야 돼? 아, 지난번에도 줬죠? 지난번에 그때 다 줬어요. 좀 넘겨줄까? 태원이가 온다고 했는데 어떨지 몰라서 내가 일단 더 줄게. 5분만 쉬었다가 수업 진행합시다. 너무 몰랐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성질 아시는 분 네. 알았어? 아, 그래서 중간에 매니아는 애들이랑 친한 거 아, 그 김 화장품 회사
우리 시장 소화 카톡방에 올려줄까? 아니, 나 뽑아줄까? 카톡방에 올려줄게. 야, 나 까먹을 수 있으니까 말해라. 하자. 껌 줄까? 그럼 안 줄 거야? 졸면 때려도 돼? 어? 어. 한 못 봤니? 딱 총 나오고 싶다. 딱 총이에요. 내가 폭력을 휘둘러야지 정신 차리는 거야? 아니잖아. 봐봐, 난 되게 착한 사람인데 너네가 날 나쁘게 만드는 거야. 너 그건 뭐야, 승현? 너 방금 몸을 부르르 떨었어. 소름 끼친다는 거야? 뭐 이따 또라이가 돼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소름... 야, 이씨. 이거 모의고사 질문이 와 문장이 다 길어요. 되게 다 길어서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근데 해석할 때 좀 힘들 거야. 그래서 구문 분석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거 문장 6개밖에 안 돼. 그런데 그만큼 나오는 거야.
자, 해보자. 이번 거 러닝 스타일에는 도식화 개요도 내가 한글로 만들어놨어. 빈칸 채워놨다. 빈칸 이거 한글로 적으면 돼. 이거 토대로 너네가 도식화 해봐야 돼. 도식화는 이것도 있고 자습서에도 있어. 자습서 뒤에도 있어. 석씨 여기 있어. 너다 왔어? 아, 너다 했지. 너 부모님 근데 안 했잖아. 하자. 이번 거는 답지 다 만들어서 했어. 자, narrate라는 단어 자체가 이야기를 하다예요. 이야기를 하다. 자, 이야기가 되다, 되어지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술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서술되다. 서술하다까지 해요. 자, 그래서 크리스토퍼 웨이클링스 What I Did 이것은요 서술되어진대요. 누구에 의해? 6살짜리 꼬맹이에 의해서 서술되어진대요. 자, the story opens with the boy sitting on their stairs at home. 소년이 앉아 있는 거죠. 어디에? 그의 집에 계단에 앉아 있는 채로 이야기가 시작된대요. 근데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신발을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채로 시작된대요. 자, 그래서 with 플러스 명사 이거 분사 구문 부대 상황이라고 보통 어법에서 공부는 하는데 서술어구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둘의 관계가 능동일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도 각각 적어는 놨어요. 자, while his father shouted at him, 그의 여기서는 반면에죠. 뭐 아니면 동안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소리를 지르는 동안에 for talking, taking so long to come down, take 시간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겨 내려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소리를 질렀대요. 왜냐하면 they are on their way out to the park, 그들이 공원으로 가는 중이었기, 가려고 하기 때문이었대요. 그 밖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빨리 내려와 이 새끼야 이렇게 한 거지. 자, we discover 우리는요 발견했대요. 근데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뭐예요? 무엇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인데 여기 뒤에는 is가 주어네. 그럼 볼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뭐에 의해서? By being immersed, 몰입함으로써, 몰입되어짐으로써, inside the boy's head, 소년의 대가리 속 안으로 몰입되어짐으로써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is that that이야래요. He is taking his time. 그는요, 그의 시간을 보내고 있대요. Not to enjoy his father, annoy his father. 그의 아버지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Because 뭐 때문에? 그는요, 과정에 있대요. 뭐 하는 과정에? conducting, 동명사 뒤에, 전치사 뒤에, ving로 온 거예요. 어떤 과정이에요? intricate scientific experiment, 복잡한 과학 실험을 수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래요. 뭐에 대해서?
about이라고 또 들어가 있는데 전치 뒤에 목적어 하고 있는데 간접 의문문이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예요. 어순 조심하세요. 마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뭘 막기 위해서 뭘 막는 거냐 그랬더니 그의 백사이드 궁뎅이 아니면 등 이런 데를 뭐로부터 sliding down the from sliding down the stairs라고 했는데 prevent A from B 아닌지 무슨 뜻이야? 에이가 B인지 하는 것을 막다죠. 그래서 계단을 미끄러지는 것으로부터 그의 엉덩이를 막는 것에 관해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래요. Not A 법비 구문으로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체크해 주세요. A가 아니라 B. 그러니까 아버지를 빡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얘가 이런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거예요. 자, it made me laugh. 이것은요, 나를 웃게 만들었대요. 자, made 사역동사 들어가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나에게 통찰력을 주었대요. 어떤 통찰력? 내 자신의 4살짜리 아들에 관한 통찰력을 주었대요. 사실 원래 이거 빈칸 문제가 마지막 쪽이었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discover what was going on in his mind 이거야. 근데 거기가 원래 빈칸이었는데 이거를 이 뭐야 보라색 지금 칠한 요 부분을 가지고 근거를 잡아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라서 내가 책 하나 해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여기도 빈칸이 뚫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밑에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럼 근거를 밑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럼 계속 좀 볼게요. 문장이 전반적으로 다 길어. 그래서 끊어 읽기 잘 하셔야 돼요. 나는 갑자기 understood, 이해했대요. 뭐를요? that 이하를 접속사 대절이죠. 자, 그의 infuriating, 뭐 habits, 뭐 짜증나게 하는, 빡치게 하는 습관들, 그의 많은 습관들은요. 주어가 habits예요. 뭐와 같은 pouring his drink from one glass into another and back again. 그러니까 그의 음료수를요 하나의 글라스로 따르고 그리고 또 다른 글라스로 따르고 그리고 다시 이거를 반복하는 이런 짜증나게 하는 습관들은요 종종 making huge mess 뭐하는 거예요? 큰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데요. 자 지금 여기서 주어가 이 습관이 이 mess를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둘의 관계가 능동이라서 ing 형태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could well be similar experience 일 수도 있을 거래요. 비슷한 실험일 수도 있을 거래요. 자, 여기서 similar은 뒤에 있는 experiment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어떤 실험이에요? 뒤에 보니까 여기는 목적어가 없네요. 자, probably encourage. I should do probably encourage rather than push라고 돼 있어요. push 뭐 진압하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독려해야 하는 실험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해했대요. 아, 결국 아이가 하는 행동이 나한테는 귀찮은 행동이었지만 결국은 무슨 행동이었다고요? 자신만의 실험을 하는 행동이었던 거네. 자, the Nobel helped me. 노벨 소설은요 도와줬대요. 내가 뭐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어떤 것을? 자, 근데 help라는 녀석이 준사역 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들어가 있는데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리고 대절은요 recognize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어요. I was not making enough effort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대요. 뭐 하는데? 발견하는데 뭐를요? What was going on? 무엇이 진행 중인지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진행 중인지를 발견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도와줬대요. 계기네. 자 여기 enough만 좀 체크합시다.
인어표 투부정사 특징 뭐였어요? 태우야? 잘 잤어? 인어프 특징 뭐냐고. 어, 인어프 투부정사 특징. 기억나? 기억 안 나? 민영이네? 하은이네? 승현이? 날까 말까 해? 맞나? 이 새끼들. 가은이는? 남윤? 시우? 효원? 여기 힌트 하나만 넣어줄게요. 명사랑 형용사. 명사랑 형용사, 명사를 꾸며줄 때 또는 형용사를 꾸며줄 때 들어가는 위치가 달라요. 기억나는 거. 도연아? 맞나? 민기는? 자, 명사 자리는요, 인어프 뒤에 와야 돼요. 그런데 형용사가 만약에 오면 인어프 앞에 와요. 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 얘 effort가 명사 역할하고 있어요. 즉 effort enough라고 들어가면 틀리다. 이해됐어? effort enough라고 들어가면 틀려요. 너 다리 풀었어? 어, 풀었어. 자, 여기까지 질문. 그래서 원래 문제는 여기가 빈칸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거랑 앞에 걸 근거를 잡고 이걸 잡았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왜 신났어? 응? 왜 효원을 때렸잖아.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되니까 이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거기에다 필기하면은 근데 거기 구문 분석하는 거 연습해야 되는데 가오나 어디다 연습하려고? 통합본 펴봐. 통합본에 보면은 내가 통합본 교과서 그거 거기 똑같이 있어. 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무 봤어. 그거야. 더 큼지막하게 잘 해놨고요. 어법 설명도 추가적으로 해놨고. 자습서나 거기에다가 필기하는데 좀 더 좋은 되겠지. 자 한번 볼게요. 글 구조. 뭐 어쨌든간에 도입부는요. 뭐 여섯 살짜리 소년이래요. 화자가. 그래서 그 소설에서 소년이 뭐 공원을 가려고 나서는데 늦잠 부린다고 아버지가 빡 소리 쳤는데. 그 아이가 하고 있던 건 뭐예요? 결국 실험을 하고 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아빠가 뭐 한 거예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잖아. 맞아? 그래서 아들에 대한 통찰력을 자기한테 줬대. 그러니까 자기를 화나게 하는 습관들. 뭐 예를 들어서 쓰잘데기 없이 물 왔다 갔다 갔다 놓는 거. 근데 이게 결국은 아이 입장에서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준 거죠. 그래서 소설을 통해 얻은 아이 아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주제였어요. 지금 말한 주제는 여기 앞에 나와 있어. 다 적어놨어.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스케이프라는 단어 자체가 뭐 탈출하다, 도망가다 이런 거잖아. 그럼 인이 붙었으면 탈출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필연적인 결론은요. 뭐로부터 분석하는 것으로부터의 필연적인 결론이야. 뭐를요? Thousands of personal best leadership experience. 뭐야? 개인 최고의 지도력에 대한 경험, 수천 가지의 경험을 분석한 피할 수 없는 결론은요.
is that everyone has a story to tell.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대요. 뭐를요? 할 수 있는 이야기, 모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대요. 사실은 여기만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서 여기 함축음이 추론 나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학교 선생님 마음이시니까 참고만 하세요. 결국 이 말 자체가 나타내는 게 이 글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뒤에 다 나와요. 자, and these stories,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much more similar, 훨씬 더 유사하대요. In terms of action, behavior, and processes. 뭐 행동, 행위, 그리고 뭐 과정들이라는 관점에서 훨씬 더 비슷하대요. 뭐 하는 것보다? They are different. 그들이 다르다기보다는 훨씬 더 비슷하대요. 자,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비슷하다가 중요한 거죠. 이야기들은 비슷하대요. 자, data clearly challenges. 자, 데이터들은요, 자료들은요, 분명히 의문을 제기한대요. 뭐에 대해서? 근거 없는 믿음이나 믿음에 대해서. 자, miss라고 하면은 신화가 아니죠.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해요. 신화도 물론 있지만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잘못된 통념이죠. 틀린 말을 뒤에서 하겠죠, 그러면. 자, 리더십은요, 무언가래요. 자, reserved for only handful of charismatic men and women. 주어지는 것이죠, 스톤튼에. 누구에게? 자, handful이라고 하면 한 줌이라는 표현인 건데 결국은 소수라는 말이에요. 소수의 카리스마 있는 남자나 여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이 있대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잘못된 통념이 리더십을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 존나 막 좀 호탕하고 사람들을 끌어주고 이렇게 생각 이런 사람들이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So the notion that there are only a few great people who can lead others' greatness is just plain wrong 이라고 돼 있네. 자 여기 전반적인 문장을 볼게. That부터 greatness까지는요. 노션에 대한 동격의 접속사 대시예요. 뒤에 문장이 완전해. There 구문 나왔고 주어는 people이에요. 주어는 people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대함으로 이끌 수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라는 개념은요. It's just plain wrong. 완전히 잘못됐대요. 자, 조심해야 될 거. A few라는 단어 좀 체크해 주세요. 이 자리에 a little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뒤에 불가산 명사 온다고. few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a few. 여기는 거의 뭐뭐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소수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거의 뭐뭐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한 줌에. 그러니까 한 줌이라는 거는 작은 거잖아. 그래서 소수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Only까지 하면 오직 한 줌에. 그럼 오직 소수에. 그래서 극소수에. 이렇게 돼요. 왜 쉬우고? 머리를 뒤에 불가산명사 people은 셀 수 있죠 가산명사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가 불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가 가산명사 가능할 가인가? 모르겠다 자, the truth is, 사실은요, leadership은요, is an identifiable set래요. 인식 가능한, 여기서는 뭐, 한 세트, 즉, 1년이라는 표현이긴 한데, 1년에 인식 가능한 기술과 능력의 1년에 인식 가능한 것이래요. 보호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that are available to everyone. that부터, everyone까지가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앞에 있는 skills and abilities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기술과 능력의 1년,
기술과 능력이래요. 인식 가능한 능력이래요. 자, 결국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예요. 이해됐어요? 리더십은 누구나 가능하다고요. 일부 사람들에게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다고요. 일부 사람들에게 된다라는 거는 제대로 된 거라는 거야? 아니죠. 잘못된 통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문신했냐? 그럼 뭐 하냐? 가지가지 해라. 제가 고인이 중딩이니. 아, 저 귓구녕에 박혀 있는 거 좀 늘려버릴 것 같아. 아니, 열받네. 수업 시간 아니야? 그걸 읽고 있지 않고 그걸 하고 있었잖아.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넌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 야, 나 내 후배 중에 타투하는 애 있거든? 내 친구도 있어. 대학교 동창 중에도. 걔한테 한번 그거 빌려와서 너한테 그려줄까? 문신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내 혈압이 올라가려고 그래, 이 새끼야. 네 혈압을 재는 게 아니라 내 혈압이 올라갈 것 같다고. 웃어? 좋아? 내 혈압이 올라가는데 좋은 거야 지금? 아우, 태호야, 씨. 정신 차려. 자, 뒤에 마지막 문장은 이거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이때 강조구문이고요. 지금 이 가운데는 삽입, 아니, 강조하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 뭐 때문이래요? 많은 리더들이 있기 때문이래요. Not so few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few는요. 거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 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래요. 어떤 사람들인지 뒤에 내니까 extraordinary things, 비범한 것들이 get done, 행해지는 거죠. 자, PP 형태 들어간 거 체크하시고요. On regular basis in organization, 조직 내에서 어떻게 정기적으로 행해진대요. Especially, 특히 in times of great uncertainty라고 돼 있어요. 큰 불확실성의 때일 때 이렇게 조직에서의 일반적인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뭐가? Extraordinary한 것이, 비범한 것들이. 자, 지금 문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 of 들어가 있어, 얘들아. 그래서 uncertainty가 지금 명사 형태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불확실할 때 비범한 일이라고 하면 뭐 위대한 일, 아니면 도움이 되는 일, 아니면은 뭐 힘들 때 그 시기를 타파하는 약간 그런 일들이 행해지는 것이 적은 수의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수의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결국은 여기서는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글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개인 최고의 지도력을 발휘한 수천 가지의 경험을 분석한 끝에 얻은 필연적인 결론은 결국 뭐라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대요.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요, 활동 행위 과정의 관점에서 다르기보다는 훨씬 더 비슷하대요. 관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게 더 많대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더 비슷한 게 많대요. 활동, 행동 이런 거에서. 자, 지도력이 극소수의 카리스마 있는 남녀에게 주어지는 것은 근거 없는 통념이래요. 잘못된 생각이래요. 자, 그래서 위대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극소수만 존재한다라는 개념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네. 그래서 보니까 지도력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식 가능한 능력과 기술이래요. 자, 결론적으로 조직 내에서 어떠한 큰 일이, 좋은 일이, 뭐 아니면 바꿀 수 있는 뭐 이렇게 획기적인 이런 일이
불확실성의 시기, 즉 뭔가 안 좋은 시기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요, 많은 수의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